펴진 것 같아요. 네. 한 조금 더 이렇게 한 7초. 7초. 네. 좋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자 이제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원, 투, 트레이. 안녕하세요, 트레이입니다. 자, 제목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어디 계세요? 대기실입니다. 지금 음악 중심 이제 본방송 무대를 끝내고 대기실에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빨리 만나보고 싶은 마음에 대기실로 와서 바로 브이랩을 켰습니다. 네. 일단 그 제가 지금 들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댓글이 잘 안 보여요. 네, 댓글을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자, 이따 봐요. 적혀 있었고요. Handsome.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생겼네. 안녕. 내 이름은 남도일. 네. 이차 호호호라. 오늘도 아 잠깐만요, 이거 너무 빨리 올라가네요. 저녁 맛있게 먹고 이따 봐라고. 아, 이따 팬사인회 오시는 분이시죠? 네네. 맞습니다. 잘생긴 오빠들. 네, 네. 고마워요. 오늘도 잘생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음악 중심 저희 무대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땠어요 무대? 열심히 해보긴 했는데 아직까진 그래도 조금 무대를 끝날 때마다 아쉽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순태는? 저도 아직은 뭔가 좀 저의 완전한 그런 제대로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지는 못하지 않았나. 약간 좀 긴장도 되고. 그렇죠. 완벽하지 못하지 않았나. 네, 아쉬울 수 있어요. 네네. 그렇죠. 그 창인이 말대로 항상 끝나면 아쉽죠. 네, 그렇죠.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쉽고. 그런데 그 원래 중요한 건 점점 성장하는 그런 성장 과정.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 중요한 거. 네. 그렇죠. 그런 걸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서 재미가 있을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저희가 지금 팬사인회를 앞두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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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판 팬사인회를 앞두고 있는데 조금 인원수가 아마 적게 오실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좀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이 누나가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 오늘 와주신 네. 방청 와주신 분들과 함께 미니 팬미팅을 네, 아, 네, 그렇죠. 잠깐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직접 오시면 그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내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건강 조심하라고 댓글에 남겼어요. 일단 오늘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눈이 충혈됐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렌즈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리고 문제는 저희보다 그 와주신 팬분들께서 더 지쳐 보였다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편해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네. 응원도 엄청 세게 해주시고 이제 그 팬미팅도 제가 밖에서 했잖아요. 네. 네, 진짜 고생 되게 많이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네, 초침부터 시작해서 그 쭉 달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쭉 달리신 분들께서는 네. 거의 이제 그 바로 이렇게 픽하면 그대로 쓰러지시고 주무실만한 네, 그죠. 그런 모습이었는데. 네, 많은 분들께서 일단 저희보다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먼저 생각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영어로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어요. 창현아. 넘어가죠. 그 형이 해요. 네? 형. 그러면 넘어가죠. 저희가 네. 조금 더 네. 연습을 해서 네. 제대로 된 멘트를 짜봅시다. 우리 다음. 네. 그럽시다. 근데 지금 시간에 팬미팅 하러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팬사인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네. 이제 팬사인회를 아마 가시기 전에 제가 아직 시간이 좀 남았는데 팬사인회 가시기 전에 다른 데를 들렀다 오시는 건 아닐 거고요, 그죠? 네. 네. 근데 아마 저녁 드시고 네, 오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준이 재준님 렌즈 예뻐요. 정보 좀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고 시작했네요, 제가. 네, 왜요? 아니 그 댓글.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가 렌즈를 다 끼고 있죠. 그렇죠. 네네, 맞아요. 네, 렌즈 끼고 있죠. 준태가 무슨 색이죠? 제가 핑크 색깔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 제가 딱 꼈을 때는 그렇게 티가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약간 갈색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네, 갈색 핑크, 같아요. 네, 네, 핑크 색깔 렌즈를 저는 끼고 있습니다. 갈색인 줄 알았어요, 저도.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란색을 끼고 있죠. 네. 이제 어디 건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이름인지는 네네. 어쨌든 저는 파란색깔 계열의 렌즈를 끼고 있습니다. 우리 창인 뭐? 저는 지금 회색깔 끼고 있어요. 그레이. 그레이. 네. 그레이. 네. 그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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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 끼고 있구나. 그레이. 그레이. 자, 그 아까 준태가 미니핀 미팅에 떡볶이를 추천했대요. 네네네. 그래서 떡볶이 잘 먹었다고 그런 후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 아까 팬매니저 일일 팬매니저 준태였죠. 네네. 그때 말씀드렸던 거예요? 네네네. 그 이제 팬매니저를 제가 오늘 일일 팬매니저를 하고 이제 도장을 찍어드리면서 이제 팬분들이랑 얘기를 할 만한 기회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막 그냥 도장만 찍어드리기는 좀 이제
보러 와주시고 한 거에 대해서 약간 성의가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질문도 해달라고 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점심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팬분들께서. 그래서 이제 그때 딱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추천해드렸죠. 그게 바로 떡볶이. 네, 그렇군요. 네. 준재가 얘기하면 항상 네. 당황하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큰 뭔가가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확실히 집중하게 돼요. 네. 긴장하지 마요. 그 준재가 네. 자기소개 그럴 때 라떼처럼 네. 집중하게 만나. 네. 자꾸 땡기는. 네, 네, 확 이게 쫙 들어가요. 네, 아, 정말 집중이 딱 됩니다. 네. 일단 댓글에 오늘 재밌었다는 댓글이 몇 개 올라오고 있어요. 네. 오늘 일단 저희는 그 팬분들의 그 응원 소리가 굉장히 컸어요. 네, 맞아요. 뭐랄까 그런 게 있거든요. 그 가수끼리 이제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그 어깨가 올라갈 만한 그런 응원이었기 때문에 기가 굉장히 살았죠. 네,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와주셔서 응원해 주신 덕분에 아 정말 이제 그 파이팅하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일단 지금 팬 매니저를 제가 한번 했고 준태가 한번 했어요. 그죠? 네. 네네. 그 한 명이 남았어요. 네네. 누군지 모르겠죠. 네. 누구죠? 네. 누군지 모르. 그러니까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네네. 포토 타임을 준비해 달래요. 그 포즈를. 아, 네. 그때 가서 네. 네. 보여드릴요. 팬 매니저 할 때. 네네네. 넌지는 아닌지 모르니까. 난 당연히 모르죠. 네, 모르니까. 근데 네. 제 초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창현 오빠 초코 해달라고 하셨어요. 혹시 초코 하실 마음 있나요? 일단 저는 저만 했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 재준 형이 더 잘 어울리긴 해요. 네, 제가 욕심이 있어 네. 야망캠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저는 네. 그 야망캠 하세요. 네, 형 하셔도 됩니다. 해도 됩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채포짝 씨. 네? 그 채포짝 씨라고 아까부터 계속 댓글이 올라오던데. 네네. 채포짝. 혹시 그쪽도 뭐 이렇게 뽀짝이라는 기억 받고 싶어가지고 뭐 얘기했던 게 있었어요? 아니요, 저는 뽀짝이라는 단어 자체를 꺼낸 적도 없고, 저는 뽀짝이라는 단어 잘 모릅니다. 아 확실합니까? 네, 확실히 전 잘 몰라요. 정말이? 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이제 내 팬 매니저 누가인지 모르잖아요. 네네. 애교를 해달라고. 네. 아. 네.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네, 회사일 수 있잖아요. 네.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그분이 잘 하시겠죠? 네. 그죠, 그죠. 네. 세 총 둘이 했고요. 네. 방금 칭찬 들었어요. 뭡니까? 김채경님께서 재준이 진짜 진행 너무 좋다. 아, 저도 지금 칭찬을 받습니다. 채창현 미모 최고. 네, 그랬군요. 밑에도 있네요. 준태 오빠 왜 잘 생겼어요? 어딨죠? 지나갔습니다. 아, 그랬군요. 제가 읽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댓글들이 좀 빠르게 지금 지나가고 있었어요. 네네네,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오늘 너무나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저희도 이제 얼른 밥을 먹고, 네. 그 다음에 팬사인회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멋있는 모습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맞습니다. 후딱 저녁을 먹고 네. 기운을 좀 내서 또 팬분들을 만났을 때 저희도 기운을 드릴 수 있게끔 뭐 준비를 해놔야. 뭐 닮았는데? 되겠다라고. 이거 그건데? 재준이? 뭐 닮았지? 뭐 캐릭터 같잖아. 그러니까 뭔 캐릭터가 있는데.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찾아보도록. 네, 어쨌든 지금 준비를 해야 되니까 저희도 이만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원투 트레이.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맛있는 저녁 드시고 즐거운 토요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볼 수 있는 분들.